해리 DA20 뭐 어떤 거 배웠죠? 어떤 건물, 그쵸? 어떤 건물에 뭐를 묻고, 그쵸? 위치를 묻고 답해주는 것들 쭉 배웠지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해리가 열심히 연습했을 테니까, 오케이. 뭐다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뱅크. BACK. 오케이. 이거는 백인데요, 백. CK는 크 소리 나잖아요. 그쵸? 뱅크는 소리가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응크 소리가 있으니까, BA. NK. 그렇죠. NK죠. 됐습니까? NK가 응크 됐죠. NK가 응크 된다는 건 옛날에 세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이런 것들 할때 배웠어. 이거 뭐였더라? 잉크. 아이고. 이건 뭐였더라? 멍키 할때 배웠죠. 응크 되고 있죠. 멍크 됐고, EY가 E 돼서 멍키 할때 배웠습니다. NK가 응크예요. 계속해서 Zoo. Z O O. 계속해서 Bookstore. Bookstore. P O O K. S T O R E. 오케이, 좋고요. B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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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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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쿨의 특이한 점은 보통 CH는 츠 소리 내죠. 얘는 크 소리가 됐다는 점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Restaurant. Restaurant. R-E. 왜 이래? S-T. A-U-R-A-N-T. 오케이, 그렇죠. 레스타우란트. 레스토랑트. AU가 O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가 토 됐어요, 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ehind. Behind. P-E-H-I-D-A-N-D. 그렇죠. 됐습니까? 비하이드 또할 뻔했어. 얘는 사이드야, 사이드. 얘는 하지만 하이드가 아니고 하인드야, 하인. 하인드. 아이가 아이 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오케이, 그 다음은? 슈퍼마켓. SUPERMARKET. 그렇죠. 오케이, 마켓 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슈퍼 하면 뭐 대단한, 엄청난, 엄청난 시장 뭐 이런 뜻인가봐요. 오케이, 자, 뱅크 하나 빼고 다 맞았네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그렇죠? Where is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Where is the restaur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beside the zoo. It's beside the zoo. Beside가 뭐뭐 옆에라는 말을 만들고 뒤에는 어떤 것이 옵니다. 어떤 것 옆에. 어떤 것 옆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where is it 했던 거죠. It is는 it는 it is의 줄임말이니까 where is it? It's beside the zoo.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restaurant is beside the zo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is the 요즘 배고픈 사람인가 봐요.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ank. It's beside the ban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re is the restaurant? 그렇죠.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자,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어디에 그 식당 들이 있나요? 그 식당들. 저 여러 개를 찾고 있어. 그럼 어떻게 바뀌죠, 영어 문장은? 일단, 요거 때문에 더 레스토랑트가 뭐로 바뀔 거고, 더
레스토랑츠가 될 거고 더 레스토랑츠를 한번 길어봤자 데이니까 얘가 데이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바뀌는 게 is가 뭐로 바뀐다? All. 그래서 그 식당들은 어딨니? 할 때 우리말은 그냥 여기 들만 넣어주면 되지만 영어는 뭔가 두 가지가 바뀌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식당들은 어딨니? Where are the restaurants? 그렇죠. Where are the restaurants?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어?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Where is the restaurant? 했으니 다시 돌아와서 Where is the restaurant? 했더니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만약에 학교 뒤에 있으면 뭐라 그러면 되죠? It's behind the school. 그렇죠. 오케이. 응용한 질문도 모두 잘 답했습니다. 자, 뱅크 하나 틀렸고요. 나머지는 잘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9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Very good. 안녕히 가세요.